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도전88입니다. 보통 슬라브 집 있잖아, 그죠? 자, 슬라브 집이 뭐, 시간이 경과하면, 물이 그 천장으로 새는 경우가, 안 그러면 벽 타고 새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지금부터 한 27년 됐으니까, 한 5년 전에 한 22년 됐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방수 처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막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지붕을 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집에 지붕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기둥을 세워서, 옥상에서 기둥을 세워서, 처마를 달아내고, 기와를 입히고, 그러니까 지붕을 만든다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와 다른 방법으로 옥상에, 뭐, 그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시죠, 그죠? 저쪽 편에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저런 식으로 지붕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붕을 보통 세우면 외관상 보기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배로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 30평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하면은 1000만원에서 한 13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위에 기둥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2m 이상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걸 설치해 놓으면은 어둡습니다. 자, 어두워서 이제 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물론 뭐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옥상에 무엇을 말리거나 할 때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뭐 그러고 탁 트인 전망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비용적으로 비싸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벽에도 색깔이 들리죠, 그죠? 벽에도 벽 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니까 저기 방수 처리를 해서 색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경우에는 다시 줄이고 정상적으로 축소를 해서 여기서 옥상에다가 어떻게 했나 하면 밑에 여기 못이 박혀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무로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강판을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간까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우리가 집이 30평인데 요게 난간까지 다 덮으면은, 그죠? 옥상 난간까지 이렇게 덮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요게 옥상이고 옆에 난간에다가, 그러니까 밑으로도 되고 위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한 5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럼 50평 정도 나오면 비용이 얼마냐 하면 6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작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 해가지고 600만원 들었는데, 그 건너편에 저쪽 집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한 두 배 정도가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경사를 두었습니다. 경사를 이렇게 두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난간 쪽으로 나갈수록 그 높고, 요 밑에 이쪽으로 하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나무를 다 대서 이렇게 꼼꼼히 박은 다음에, 목재로 나무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강판을 씌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높고 이쪽은 이렇게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중간으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된 구조로
만들었죠, 그죠? 저쪽은 난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을 씌우는데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아까 보였던 그런 대로 지붕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브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표시가 안 나죠, 그죠? 바깥에서는 이게 뭐 슬라브 그대로 있는 줄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는 것, 대부분 사람들 많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단열 효과도 있고 지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빨래 넣는 데죠, 그죠? 빨래 넣는 데. 그리고 이게 밟으면 어떻게 하면은 올라가도 뭐 성인이 한 그죠? 올라가가 밟아도 크게 뭐 쑥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첫째 강판이 두껍잖아요, 그죠? 강판이 뭐 어느 정도 무게를 견뎌주고 그 밑에 이제 나무를 다 댔으니까 나무를 다 대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대서 이제 못을 다 이렇게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격도 여기 한 90cm 간격으로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마다 한 번씩 칠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방수를 해 놨다 하시더라도 방수가 완벽히 되는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시공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한 20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이제 방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나무 목재로 됐기 때문에 그 슬라브와 그 이 강판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도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더위에서도 더 슬라브에 직접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이 위에 강판에서 열이 대폈다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위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방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슬라브니까 표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덮어놨는 게 뭐냐 하면 그죠? 여기 이제 사실 여기 물이 쪽으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덮어놓은 이유는 여기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말았고 이렇게 덮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열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낙엽이 들어가면 이거를 풀어서 그러니까 뭐 한 3년이나 뭐 5년에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나사를 풀어서 이제 이걸 덮여진 부분을 개방해 가지고 그 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아주 번거롭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망도 나오고요, 그죠? 여기에 지붕이 씌워놓으면은 전망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 여기서 이제 전망도 나오고 여기에 또 그 각종 그저 수확한 작물들, 그죠? 고추나 뭐 토란 이런 거를 뭐 물론 건조기가 있지만 토란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기 돌 크게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잘 마릅니다. 그리고 여기 열이 햇빛에 반사되면 열이 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조가 일반 슬라브에 비해서 건조가 한 두 배 이상 또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여기 50평인데 그 30평인데 테두리, 그죠? 테두리까지 하면 한 50평에 한 600만원 이런 비용이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야기죠. 5년 전에. 근데 저 옆에 저 건물을 지붕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30평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에서 한 13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격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러한 지붕도 있다는 것, 그죠? 알아주시고 만약에 그 슬라브에
비가 셀 경우에 그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실 건지 그죠? 저렇게 할 건지 저런 지붕으로 할 건지 이런 지붕을 할 건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붕 슬라브 지붕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